코로나의 악몽은 아직까지도 진행형입니다. 또다시 뉴욕진 씨 출렁거렸고요. 왜 떨어졌는지는 뭐 이미 다 보도 통해서 아실 테니까 또 추가로 반복하진 않겠습니다. 자, 뭐 120개국 1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 데자뷰처럼 뉴욕진 씨 본자에는 급락, 또 이 아시아에서 스크린으로 거래되는 전산장에서는 주가지수 선물이 또 반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부처럼 뉴욕 주가지수의 급락이 우리 시장에는 또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사뭇 또 기대와 희망은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와 희망이 또 우려와 실망감으로 전환되는 데는 한순간이기 때문에 대책이 굉장히 어렵죠. 현재 그 표면적으로는 그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진행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하기는 조금 가변성이 큽니다. 하지만 수급을 본다면은 우리 국내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아주 거침없는 매도가 있죠. 왜 파는지, 물론 그들도 불확실성이 있고 앞으로 경제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감으로 선제적으로 매도는 하겠지만 그래도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꼬여 있는 부분이 상당합니다. 그 꼬인 부분을 빨리 풀어야 될 텐데요. 현재로서는 캐리 트레이드의 청산은 아닌 걸로 파악이 됩니다. 캐리가 청산이 되려면은 그 캐리를 조달했던 그 통화에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있고 그 통화 자체도 절상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캐리 트레이딩은 보통 유로 캐리, 유로화를 빌려 차입해가지고 모에 투자하는 형태, 그다음에 엔캐리, 엔화를 차입해가지고 투자하는 형태, 뭐 달러 캐리, 달러 마찬가지죠. 근데 이 순서대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로 리보하고 엔 리보, 그다음에 달러 리보가 정상적으로 다 지금은 낮은 상태에 유지되고 있어요. 달러 리보 같은 경우는 3년 내 최저치 경신한 이후에 계속 멈춰 있는 상태고요. 0.76%니까 아직도 낮습니다. 유리보하고 엔 리보는 마이너스 상태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단기 금리가 현재 역전이 돼 있는 형국입니다. 물론 이 앞으로의 경기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경기 둔화 시그널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 때문에 엉켜 있는 거죠. 국고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현재 1.35%. 그러니까 캐리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저쪽 금리보다도 아직 두 배 이상 높아요. 마이너스 금리보다는 굉장히 높은 상태죠. 또 캐리 대상으로 삼기에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엄청 쏟아내는 것은 뭔가 맞지는 않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제 CD 91일물 이 3개월짜리 동일 만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CD 금리가 양도성 예금 증성 금리죠. 이게 1.4%입니다. 고정되어 있어요. 거의 픽스로. 당국의 아마 개입이 강한 것 같고요. 추정하는 바 부동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뭐 가격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것은 좋은데 일상적일 때나 하는 얘기죠. 지금처럼 비상일 때는 그게 좀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는 CD 금리를 감안한 이론 가격이 지금 높은 편입니다. 그러면 고평가되어 있는 코스피를 매도하고 저평가되어 있는 CD 금리가 지금 높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낮겠죠. 그러면 그것을 사는 이런 아비트레이지, 그러니까 차익 거래를 외국인들은 그냥 편안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앞으로 안 좋아져서 뭔가 불안해서 물량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꼬여 있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자, 그렇다면은 시장이 진정 원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뭐 지금 긴급금리 인하가 사실은 유행처럼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어서 어제는 영란은행도 0.5%포인트, 50베이시스포인트의 긴급금리 인하를 했죠. 물론 꼭 그렇게 하라, 이렇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엉켜있고 꼬여있다면 풀어야 되겠죠.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은 이건 실기할 수도 있습니다. 시장이, 주식시장이 지금은 평온한 상태가 결코 아니라고 자꾸 강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공매도의 일부 제한이라든지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일 뿐이라는 거. 그래서 좀 서둘러야 될 텐데 이행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어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환율은 사실 크게 변동하지 않았어요.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 시장만 출렁출렁대고 있는데 어제 뉴욕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인 채권 가격도 떨어졌어요. 같이 주식시장하고. 우리나라도 어제 보면은 코스피는 거의 60포인트의 급락이 나왔습니다만은 환율을 보면은 오히려 원화는 절상이 됐습니다. 환율이 뛰어서
원화가 약세가 되고 외국인들이 자동으로 매매가 나왔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원화는 비교적 안정적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만 그냥 불났죠. 네, 아주 좋은 불은 아닙니다. 자, 오늘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인데 이 풋옵션이라고 하는 거 주가가 하락할수록 이익이 나는 풋옵션은 프리미엄이 이렇게 많이 붙지는 않고 있어요. 결국엔 뒤집어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도이치 사태처럼 뭐 주가를 인위적으로 막 밀어가지고 수익을 강제화시키는 전략은 아닌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서 다시 원점으로 설명드리면은 한국은행이 제때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은 CD 시장이 엉키고 그것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는 순매도를 더 자극할 수 있고 시장이 무거워질 수 있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시장이 엉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방향으로 분명히 가고 있다는 거 인지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고 저의 생각이 꼭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추론적으로 합리적 추론을 해보는 거죠. 외국인이 왜 저렇게 거칠게 팔까?